안녕하세요. 3월 1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역대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원래 역대상은 상하, 성경에는 상하가 기록되어 있는데 상하 구분 없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역대기를 잘 살펴보면 앞서 기록된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와 중복되는 기록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반복적 기록이 아니라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또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랜 바벨론 생활을 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또 그들의 선민사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졌던 그 자존감, 그리고 그 긍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역대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이그 목적을 위해서, 이 책을 쓰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언약 백성의 표지인 성전을 부각시키고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언약적 뿌리를 되찾는 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역대상은 9장까지 바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언약의 뿌리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역대상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죠. 족보의 기록은 단순히 그냥 족보를 나열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길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이긴 하지만 1장에서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의 족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그 족보가 이어져서 다윗에게로, 또 다윗에서 이어져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짐을 뜻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수많은 이름들, 더군다나 한국 이름도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지루할까? 왜 이런 족보들이 지루할까 생각해 봤을 때그 족보가 나와는 상관없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족보를 통해서 영적인 족보가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루어진다면 지루할 틈이 없겠죠? 특히 역대상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장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장까지다 보니까 그냥 뭐 무심코 그냥 지나가기 일순데 사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뿌리일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 왔을까? 우리의 뿌리는 어디서 왔을까? 다른 무엇도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과 그 뿌리의 흐름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그 뿌리에 또잘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에 우리가 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성취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서 구할 때그 뿌리의 근원 대신 그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할 때 우리는 그럴 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언약 백성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또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뿌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라기는
다른 어떤 뿌리도 아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오늘 족보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야곱에서 다윗에게 또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졌던 그 족보처럼 바로 우리의 뿌리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